네, 주말 일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를 유쾌하고 유익하고 약간 춥지만 가슴은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수요일에는요 여성 취업 이슈와 취업 관련 팁을 준비했습니다. 개그우먼 깜찍이 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깜찍하게 슈퍼맨 위에 배트맨이 앉아 있어요. 네. 깜찍합니다. 네. 오늘 여성분들의 슈퍼맨이 되고 배트맨이 되기 위해서 둘이 합체해봤습니다. 그런 거 어서 사요? 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이쁩니다. 아침부터. 네. 슈퍼맨 위에 배트맨이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네. 성금 씨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인간관계에 네.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좀 이렇게 진실되게.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합니다. 오늘 좀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하고. 저 오늘 어때요? 못생겼어요. 네. 네. 서진 씨는요? 승마 타시는 승마복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좀 물어보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네. 기분은 썩 좋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줄 하트썸 코리아의 박세정 책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네, 우선은 자기 개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쌓는 게 가장 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틀에 박힌 이야기죠. 모범답안. 그렇죠. 모범답안. 네. 그러니까 틀 파괴해라. 이런 네. 말씀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우리가 이분을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한국경제TV의 옴파탈 박준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유난히 깔끔해 보이셔서 왜 이렇게 깔끔하시냐고 했더니 머리를 감으셨다고. 그렇죠. 네. 전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박 기자님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갑을 열면 됩니다. 지갑이요? 네, 지갑을 열면은 선후배들 다 좋아하고요. 일도 그렇죠, 잘 되고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맞아요. 지갑이 비어 있으시죠? 그래요. 아니, 지갑이 늘 항상 열려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요즘 취업하기 매우 힘든데요. 이런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는 대신에 발명품을 통해서 창업의 기회를 잡은 여성분들이 있다 해서 지난 9월에 열린 한국 여성 발명 경진대회와 여성 창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성 발명 경진대회. 네. 생소합니다. 들어보신 그렇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냥 발명 네. 경진대회는 들어봤는데 그쵸? 여성만을 위한 발명 경진대회. 그게 약간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 건데 요거에 대한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특허청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2년 여성발명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여성발명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발명 문화를 확대하는 또 그런 의의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발명인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째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약간 뿌리가 있습니다. 네. 10회.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10회째면 굉장히 다양한 발명품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종류들이 주로 나오나요? 저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네. 거 없을까요? 올해 수상했던 작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밀폐 용기는 대체적으로 네 군데를 닿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학교사를 꿈꾸셨던 구현진 씨가 개발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네. 그 엄마의 설거지를 돕다가 모서리 네 개를 다 닿는 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모서리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나머지 세 군데가 슬라이드 형식으로 잠기는 슬라이드형 밀폐용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독특하네요. 네, 이거 정말 네, 생활 괜찮네. 속에서 발명에는 발명품. 그래요. 여자가 아니면 또 이거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네,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네, 또 하나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4학년생 정다영 씨는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메라 거울로 자신의 휴대용 안면 인식을 입력을 해놓으면 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제 헝클어진 모습이나 화장이 헝클어진 모습 등을 네. 이제 체크해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원래 유지하고 싶은 모습을 찍어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딱 비췄을 때 그렇죠. 눈썹이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고 그렇죠. 머리카락이 오른쪽에 흐트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신기하네요.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찍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계속 뭔가 잡혔다고 그러죠. 저희가 어제 지어 마술
그렇죠. 여자 여성분들 마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풀 메이크업 하고 그 카메라 거울로 딱 쳐다봤는데 인식이 안 된다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런 거. 어, 어쨌든 이 여성분들의 어떤 관찰력. 기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섬세함. 예. 이런 걸로 나온 발명품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이름이 여성 발명 경진대회입니다. 네. 우리 여기 여성분들 세 분 계시고요. 네, 네, 네.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서진 씨만의 어떤 나만의 기발한 아이디어. 아, 뭐 저 아이디어는 있는데요. 네. 이걸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에요. 어, 뭔가요? 네.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화장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네. 네, 그래서 필름형으로 네. 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에 턱 붙이고 두들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화장이 처음부터 풀 메이크업이 되는. 어, 어 그거 네. 있어요. 그래서 필름형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그런 게. 그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나요? 뭐냐면 아이브로 네. 우리 왜 이거 눈썹 하기 귀찮잖아요. 진짜요? 그거를 딱 갖다가 붙였다 이렇게 문지르면 스티커처럼 판박이처럼 그쵸.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눈 화장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풀 메이크업은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아, 풀 메이크업. 요거 발명을 내면 좋은 방법 하나 있는데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거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금 씨의 네. 기가 막힌 저 같은 아이디어. 경우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 특허를 딱 내는 순간 저는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발명왕으로 네. 지칭되지 않을까. 일단 말해보세요, 뭔지. 네. 뭐냐면 우리 네. 각 티슈 있잖아요. 네. 각 티슈를 뽑아 쓰고 나면 그 밑에 걸 쓰려고 굉장히 손을 막 깊이 집어넣다가 막 털덩어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옆에 토스트기처럼 누르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언제 있어요? 돌리면 나오는 휴지도 있고요. 네. 네 누르면 나 올라오는 휴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전 세계 사람들 두드러 마실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박세경 컨설턴트는 뭐 본인만의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 저도 좀 사실 좀 비슷한 건데요. 네. 저는 아침마다 머리 감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앉으면 감아주는 아, 기계. 네. 좋네요. 그 특히 여성분들의 섬세한 관찰력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러니까. 발명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네. 남자들이 대학 때 군대 갔다 와서 자취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 수업 시간이 늦으면 샤워하면서 큰일 보고 양치하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데 그래요. 여성분들은 안 되나요 그런 거? 군대 갈 수도 없고 네. 우리 박 기자님 남성의 어떤 아이디어로 혹시 나는 이런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한 머릿속에 한 10만 가지 정도가 갖고 다니는데 10만 가지나 있네요. 네. 네. 오늘 하나만 좀 공개를 하면은 네. 그 원래 발명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실제 그렇죠.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나중에 기술자가 하면 되고요. 어, 맞아요. 네. 그 대리운전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대리운전 보험도 요즘은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대리운전할 때 사실은 그쪽에 전화를 해서 어디까지 와주세요 하고 이제 하면은 귀찮아요. 귀찮아요. 또 안 오다 보면은 그거 이제 기다리기 싫어서 이제 운전 하다가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 상대방이 통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그때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허용해주는 예, 그런 GPS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럼 대리운전자가 편하게 아 고객님 어디 확인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위치를 설명 굳이 네. 하지 않더라도 네. 날 찾아올 수 있는 네. 그거 있는데 있어요? 네. 아니 전화해서 고객님 지금 위치 추적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래서 네 1번을 눌러주세요. 1번 딱 누르면은 돼 있는데 네. 네. 처음 들었는데 웬만한 거 다 있네요. 불편함이 많으셨나 봐요.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 게 100만 가지 중에 그래서 이제 그 990만 가지가 남았나요? 네, 뭐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여성분들의 아이디어 이런 거를 쭉 들어봤는데 박 기자님 보시기에 이런 도전하는 모습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경희 씨가 여성 발명에 사실은 제일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팀 청소기부터. 네, 근데 네. 그분이 뛰어난 아이디어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 의지입니다. 아. 스팀 세척기 세척기 예 그거를 처음 해서 이제 쳤었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스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스팀하는 전문 업체를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사장님 쫓아가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그렇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하고 그런 준비 과정이 꼭 뒤따라야지 발명이 성공을 해서 사업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는 것보다는 실현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덧붙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성 발명가들이 이런 발명 관련 창업이 취업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그 한국 여성발명협회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기준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도시 취업자의 비중이 40% 정도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여성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발명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 등을 운영을 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서 여성 발명인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여성 발명협회에 따르면 여성 발명가들의 그 특허 출원 건수가 매년 네. 15% 이상씩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 분야가 그동안에 숙박이나 음식, 뭐 서비스 분야 쪽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여성분들의 기술적인 아이디어들이 상품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는요, 네. 이제 아까 뭐 방금 전에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쵸. 내가 그냥 발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발명품이 창업으로 또 어떻게까지 이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여성 발명 협회에서는요. 네. 그 실질적으로 여성 발명의 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여성 아이디어 발명을 통해서 경제력과 경제인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발명 여성 협회에서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나 아이디어의 구체화, 컨설팅 등의 일환으로 여성 발명인 변리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 프로세스와 창업 지원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발명만 해서는 사실 창업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이 있군요. 네. 네. 저도 발명을 좀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전문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 발명을 좀 도와주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한국 여성 발명 협회가 아마 말씀하신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뜻있는 여성 발명가들이 모여서 설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성 발명 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예. 뭐 특허까지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창업까지 이어지려면 또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암만 아이디어가 예. 좋아도 이게 안 받쳐주면은 그렇죠. 창업할 수가 없죠. 창업하려면 네. 창업 지원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돈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들한테 아이디어 다 뺏기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여성 발명 시 그 시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이제 여성 발명가들에게 제작 지원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시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또 이거를 또 팔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 뉴스를 통해서 봤더니 대기업에서 이 중소기업의 네. 어떤 기술을 갖고 가면서 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도 바꾸고 그래서 뭐 공정위에서 이제 뭐라고 좀 지적을 했던 네. 게 좀 그런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좀 이런 장치가 좀 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전문 자격증 관련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한국 여성 발명협회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들의 이런 섬세함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로움을 살릴 수 있는 여성 발명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검증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미취학 아동이나 중학생 친구들 또는 초등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성 우수한 여성 발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은 올해도 1차, 2차 이제 두 번 정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한국 여성 발명 진흥 협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양성 교육 과정을 들으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한국 여성 발명 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많았던 분들, 네, 오늘 한번 더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준식 기자,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이 면접할 때 사람들이 네. 사실 100%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과 이제 허풍을 좀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자료가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네.
다 거짓말 솔직히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서진 씨. 네. 서진 씨는 면접 볼 때, 네. 뭐, 혹은 뭐 오디션, 저희는 네, 이제 네. 또 오디션 볼 때 많이 했던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뭐든 시키는 일은 다 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진 않은데, 속으로는 거짓말이었다. 우선 뽑혀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 감독님한테 네, 말씀드린 것도 거짓말이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 지금은 진짜 뭐든 다 하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성금 씨는 어떤 거짓말?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행사를 저희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행사를 맨 처음, 정말 맨 처음 시작할 때 경력이 없으니까 네.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력이 없는데 있다고. 뭐 기업 행사, 뭐 운동회, 체육대회. 네. 누군가가 그 행사를 진짜 했나 알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행사.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어떤 거짓말을 기억나세요? 네. 아마 그 출퇴근 거리 문제는 사실 되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고 출퇴근이 힘든데도 매우 가깝다라고 항상 일찍 출근할 수 있다라고 했던 네. 적이 있어요.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느낌. 저는 뭐 이런 거짓말 생각납니다. 어떤 거짓말이셨어요? 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네요. 완전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어떤 이런 거짓말이 기억나는데 네. 지금 저희 최기훈 앵커가 했던 얘기가 네. 사실은 일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입니다. 내가 일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연봉은 관계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네네.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그럼 정말 연봉이 관계없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도 제가 연봉이 좀 낮은 수준인데 그렇군요. 정말 그 멘트를 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악평을 하고 예. 네. 사실은 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정말 예. 꼭 취업하고 싶다. 이제 간절한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게 예. 예, 1위하고 2위를 이제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참 다양한 거짓말들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예. 보고 배우겠다. 누구한테요, 그렇죠? 인내심이 강해 잘 이직하지 않는다. 아이고, 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네요. 그 순간 다른 회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네. 많이 하는 거짓말들. 얼마나 정말 간절하면 그렇죠.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입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직할 때 흔히 하는 거짓말도 남녀가 좀 차이를 보였다면서요. 네네. 그게 아까 저기 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네. 이게 좀 아까 서글픈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열심히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을 배우겠다. 네. 이제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한번 저는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회사 들어오면은 안 나가겠다. 네. 오래 일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했고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이나 시험을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을 내가 긴장해서 제대로 100분 발휘 못했는데 입사만 하면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오버해서 이제 과장하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성하고 이 거짓말의 유형이 조금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예. 상황입니다. 예. 둘 다 입사를 하기 위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그렇죠. 둘 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서글프다고 얘기했던 게 네. 사실은 이 여성분들은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기타 이유 때문에 네.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몇 년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시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죽하면은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참 슬픈 얘기죠. 네, 슬픈 얘기. 한번 그러면 우리 성금 씨는 네. 서진 씨는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서진 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네, 면접입니다. 면접 상황인가요? 면접권이 되셨네. 뭐 잘 할 수 있으세요? 결혼도 하셨는데. 아니요, 일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육아는 어떻게? 육아요, 관심 없습니다. 38,724번 서성금 씨. 네. 여성분인데 저희 회사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네. 결혼 미혼이시죠? 저는 이미 아이를 낳고요. 아이를 키워줄 친절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계십니다. 미혼이신데요, 보니까. 낫다고 가정합니다. 뭔 소리, 당신 탈락. 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맞죠? 근데 진짜 이렇게 좀 난감합니다. 상황이 그렇죠? 주어지니까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네. 정말로 되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도 이제 아이에 대한 계획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의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네. 육아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는 또 저희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약간 좀 난처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이 경험한 가장 잔혹한 면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모든 면접은 다 잔혹하고요. 그렇죠. 아, 예, 다 사람 설달리게 하고 참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게 이 면접인 것 같은데. 살벌하고. 예, 진짜 이 압박 면접이라 그래서 요즘은 더 그 강도가 심해지는데 네네. 제가 예전에 한번 뭐 다른 데를 한번 젊었을 때 넣었는데 네. 왜 박 기자는 왜 그렇게 기사를 못 씁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네,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네가 써봐라. 그렇죠. 네가 써봐라. 정말 속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면접이라고 했던 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질문하는 면접관이 얘기를 했던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러니까 운문 현답을 한 거죠. 네, 자기 혼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을 때 남자들은 상당히 좀 본인이 잔혹한 면접이고 좀 실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남성분들하고 다른 게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비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스펙도 저 342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이렇게 학점도 높고 해외에도 많이 갔다 왔는데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비교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꼈을 때 면접에 좀 잔혹했었고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좀 느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남녀간의 차이가 보이네요. 차이가 크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말실수에 대한 굉장히 크게 잔혹했다라고 느끼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서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비교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박세정 컨설턴트께서는 정말 잔혹했던 면접의 기억이 좀 있으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긴장이 돼서 화장실을 좀 갔다 왔는데 그 반지에 스타킹이 걸려가지고 그 허벅지 있는 데까지 쫙 나갔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직으로 살짝 칠하면 안 되나? 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상황 말씀드리고 앉아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하셨네요. 네, 잘 모면을 하셨어요. 저도 잔혹했던 면접이 정말 잊지 못할 정말 보고 나와서 엉엉 울었던 면접이 하나 있는데요. 오디션인가요? 네, 오디션이었는데 정말 딱 들어갔는데 압박 면접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절실 깨달았던 게 들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표정부터가 호의적인 표정이 아닌 거예요. 다들 막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왜 서성금 씨를 뽑아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럼 날 왜 불렀냐 오디션 자리에. 왜 불렀냐? 나를 왜 오디션 자리에 왜 불렀냐? 이유가 있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겉으로는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뽑아야 되죠? 이랬을 때 당황을 해버린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하하! 이러고 웃었어요. 자,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답변. 성금 씨를 왜 뽑아야 되죠? 야, 너 탈락했겠다. 네, 그래놓고 화장실 나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뭐 있으세요? 서진 씨.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네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네.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나를 스캔하는 듯한 느낌. 기분 나빠서 박차고 나오고 싶었는데 돌았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뒤로 돌았습니다. 두 바퀴도 돌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는 일단 남녀의 차이를 잘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녀의 면접 경험에 남녀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 좀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우월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수많은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 앞서야 내가 돋보이기도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자존심을 갖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최적의 인물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못생기고 학점이 좀 낮고 스펙이 떨어져도 충분히 CEO들이나 회사분들은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거는 자존심하고 자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자신감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끝으로 박세정 컨설턴트께서 여성 구직자들에게 이 면접에 대한 스킬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준비입니다. 준비.
면접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사실 늘거든요.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들을 좀 더 준비하신다면 면접장에서 당황하거나 질문에 좀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아, 맞습니다. 출전 준비가 살길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성 발명 경진대회와 구직자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남녀의 차이에 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쭉 이렇게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참 바쁘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성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